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원래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 3월 1일 3.1절이었는데요. 3.1절 딱 100주년이었어요. 1919년 3월 1일이었으니까 올해가 딱 100년째 되는 해죠. 그래서 100주년이었는데, 딱 이제 100년째 되는 그 3.1절이었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읽었을 거예요. 원래 지난주에 이제 한 번에 다 했어야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BJ 골든백 그 뒤풀이로 좀 숙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3.1절에 그냥 기미독립선언서만 읽었어요. 그날은 3.1운동의 그 전개하고 그렇고요. 사실 지금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는 한데 한번 이제 민족 대표 33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더그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마련을 했어요. 오늘 마련을 했고요. 마이크 소리는 제가 아마 좀 웬만큼 들리게 해놨을 거예요. 제가 웬만큼 들리게 해놨을 거고요. 자, 그러면, 자, 민족 대표 33인, 왜 33명인가? 네, 채팅방에 오신 분 어서 오시고요. 이 33명의 경우는요, 그,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기민연 3.1운동, 이때 당시 독립선언서하고 독립통고서가 있어요. 독립통고서, 약간 그, 일본의 좀 신사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그 독립통고서가 있어요. 이거에 서명한 사람이 총 33명이에요. 물론 이거에 관계한 사람은 조금 더 많은데 일단 민족대표는 33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점이 있는데 기미독립선언서를 본문을 썼던 6당 최남선은 이 33명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재판은 같이 받았어요. 서명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축이 됐던 멤버들은 그 천도교, 그 동학에서 이름을 바꿨던 그 천도교 쪽 인사들이 가장 큰 주축이 됐어요. 그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천도교의 리더였던 손병희가 교주였던 손병희가 아니 교주가 한대는데 그 고위 인사들이 빠지겠어요? 다 들어가지? 그래서 천도교 쪽이 그 주축이었고 근데 이제 원래 이 천도교 동학은 이제 조선 말기 때 생겨났던 종교예요. 조선 말기 때 최재우가 경주에서 창시를 해가지고 이제 최재우가 잡혀서 처형당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교주 최시형이 그 있던 시대에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요. 1894년에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 하지만 실패하죠. 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 농민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최시형하고 그 동학의 수뇌부들은 그 여러 가지 좀 돌아다니는 진짜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시형은 이제 위험하니까 그 교주를 손병희한테 물려줘요. 손병희한테 교주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혼자 그 혼자 조용히 그 숨어 다니다가 이제 붙들려서 서울에서 처형당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병희는 더 이상 그 조선 땅에서는 이게 동아 그 수뇌부들이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망명을 해요. 그 손병희의 조카 손천민 같은 사람들도 다 처형당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그렇게 처형당하고 이제 진짜 완전 최정예 수뇌부만 일본으로 망명을 해. 망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을미사변이 일어나요. 을미사변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피해를 봐서 망명한 사람들이 좀더 생겨요. 그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좀그 합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 대한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천도교로 이름을 개칭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인연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대한제국 고관들하고 처음에 이제 접촉을 해요. 근데 별 반응이 없어. 일단은 그 대한제국 고관들은 일부 고관들은 한때 동학 신자들을 탄압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동학에서 뿌리 내렸던 천도교가 그 약간 대한제국 고관들이 보기에는 야 니네 전에 반란을 일으켰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에 왜 껴? 약간 그런 생각이야. 그런 양반적인 생각 그런 것 때문에 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천도교는요, 이제 종교계 인물들하고 접촉해서 민족 대표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좀그 여러 종교들이 여기에 다 관여를 해요. 종교들이 여기에 다 관여를 하는데, 이제 동학처럼 탄압을 받다가 그 1887년부터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포교 활동을 할수 있게 된 가톨릭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왔던 불교, 유교, 그리고 이제 역시 대한제국 시대 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개신교까지가 여기에 끼게 돼요. 원불교는 이때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서 교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그리고 정작 민족 종교라고 자칭하는 대종교가 여기에 안 껴있어요. 근데 대종교는요, 이 자리에 낄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대종교 인사들이 여기에 그 관계할 수 없었던 이유는 대종교 교단 내에서 내분이 있었어요. 대종교 교단 안에서 내분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나철, 오기오 등의 그런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던 그런 반일 세력 들은 그 만주로 쫓겨났어. 만주 그 오히려 그 교주 쪽 편들이 만주로 쫓겨가요. 탄압을 받아서. 그리고 단군교 쪽은요, 국내에 남아 있어가지고 친일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 남아 있을 수 있었어요. 약간 그 단군교 이쪽은 그 나중에 이제 그 뭐냐 최남선 이런 쪽이 가담을 했던 뭐 내선일체 막 이런 쪽을 아마 지지를 했을 거야. 하여간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대종교는 뺐어요. 그래서 대종교를 빼버렸어. 어쩔 수 없어. 나철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좀그 다른 종교 쪽을 그 데려오기도 약간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톨릭이 왜 민족 대표에 참여를 안 했느냐? 사실 이건 가톨릭은요, 그 교구의 시스템이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성당을 다녀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제가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구의 그 가톨릭 교구의 역사, 이거는 제가 올해 9월에 할 거예요. 올해 9월에 그 순교자 성원 때 하도록 할 거고요. 이때 할 건데,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요, 가톨릭이 처음에 성직자가 들어와서 전파한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학문 연구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커진 게 한국 가톨릭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식적인
그 오디너리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성직자가 필요했어요. 성직자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한국인 성직자가 없으니까 외국인 성직자들을 그 이제 영입을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인 사제들이 한두 명 들어왔다가 이제 또 귀국을 해요. 그 주문모 야고보 신부는 그 신유박해 때 서울에서 순교해가지고 지금 한국 성인이 돼 있어요. 한국 성인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방제 신부라고 또 이제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중국으로 귀국을 해요. 그 조선교구가 설정될 때까지 활동하다가 이제 그 조선교구가 북경교구에서 분리되니까 자기는 이제 일이 끝난 거야. 자기는 이제 일이 끝나서 그 조선교구는 그 프랑스 선교회에서 그 파견이 돼가지고 이제 프랑스 출신 신부님들이 와요. 이 프랑스 출신 신부님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왔다? 그 우리나라로 와요. 근데 이제 원래 교구장으로 임명됐던 그 브리기에르 주교님은 그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선종해요.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선종하고 그 이제 모방 신부하고 샤스탕 신부 그두 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해요.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냐면 일단 모방 신부님이 먼저 들어오고 그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 그 가톨릭을 위해서 한국인 신학생 3명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면 그 유방제 신부가 북경으로 귀국을 하는 길에 그이 한국인 신학생 3명을 같이 보내는 거야. 한국인 신학생 3명을 그 귀국길에 같이 보내고 이때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 그 수행을 해서 따라가요. 따라갔다가 이제 중국 그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샤스탕 신부를 데리고 이제 정화상 바오로 성인은 귀국을 하고 이제 유방제 신부는 이 한국인 신학생들을 그 북경을 거쳐서 다시 저기 마카오에는 프랑스 선교회로 보내자.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요. 이쪽으로 보내고 이 신학생 3명 중에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전염병으로 말라리아로 선종을 하고요. 나머지 두 명은 한국인 제1호, 제2호 사제가 되죠. 그리고 한 분은 지금 가톨릭 성인이 돼 있죠. 그렇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하여간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교구장이 프랑스 출신이니 그 교구장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인 사제는 이제 한국인 사제는 생겼어. 그래서 포교를 하다 또 이제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은 그 이제 다른 선교사들의 그 입국 경로를 좀더 안전하게 좀더큰 배, 조그만 조각배로 타고 오기에는 약간 너무 위험했거든. 그래서 그 이제 중국 상선을 이용해서 그거 이제 그 경로를 확보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요. 여기는 실패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앞그 이제 세 번째 교구장이 베르네 주교, 네 번째 교구장이 맞나? 아니다. 두 번째 교구장 앵베르 주교 는 지상으로 오고요. 세 번째 교구장 페레오 주교, 네 번째 교구장 그 베르네 주교, 다섯 번째 교구장 다블리 주교, 여섯 번째 교구장 그 블랑 주교, 일곱 번째 교구장 미텔 주교까지는 다 배를 타고 와요. 그 조그만 배를 타. 근데 이 일곱 번째 교구장 미텔 주교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미텔 주교는 그 이제 명동 성당 그 봉헌 미사를 거행했던 그분이에요. 그리고 일제 시대까지 쭉그 교구장을 지내요.
아마 이 미테일 주교 다음 교부장, 여덟 번째 교부장도 아마 그 외국인 주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교부장 노기남 바오루 대주교. 이 노기남 바오루 그 노기남 바오루 주교 이분이 아마 한국인 최초의 주교일 거예요. 이분이 주교님이 될 때까지 한국 가톨릭은 그 한국 가톨릭은 노기남 바오루 대주교님이 주교 서품을 받을 때까지 한국인 주교를 배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 가톨릭은 분명 한국에 있는 가톨릭 교단인데도 교구장이 외국인이어가지고 이 민족 대표를 쉽게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 무슨 일 때문에 충격적인 거예요? 혹시 그 미투? 그 안희정 씨? 그 안희정 씨그 미투? 안 그래도 나 내일 시사 주제 그걸로 그 뭐냐 그 미투 하긴 할 건데. 응. 어쨌든. 아 혹시 그 새벽에요? 그 맨유 진 거? 응? 그 맨유 졌다는 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이제 모든 종교가 다 민족 대표로 모이지 못한 거예요. 하여간 얘기가 좀그저 특사교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지금 못 봤고요. 잠깐만. 혹시 BJ 분이 한번 들어와 계신가? 아. 에이. BJ분이 직접 오신 건가요? 아니면, 잠깐만, 방송국 보니까 이건 그건데? 그, 팬클럽 방인데? 아니, 어쨌든, 그, 제가 방송국 잠깐 열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어쨌든, 지금 뭔가 흐름이 막혔는데? 아, 맞아요? 네. 아, 본캐가 어그로 끌려가지고, 아니, 뭐, BJ분이면 딱히 상관없긴 한데, 글쎄요. BJ분 모셔도 돼요, 뭐. 뭐, BJ들끼리, 뭐, 다른 BJ 방송 보는 거 그거 갖다가, 뭐, 뭐라고 할건 아니지. 아니, 왜냐면, 그, 아, 아이디 숫자가 다르구나. 아, 네네네. 어쨌든 그렇구요. 자, 어쨌든, 아까 했던 얘기에서 지금 좀 막혔는데, 뭐냐, 좀 이어서 가면? 그래서 이제 천도교 쪽이, 그, 여러가지 이유로, 뭐, 접촉을 하려고 했더니, 네. 편성팀 하디슈 감사하고요. 한이 시간대쯤에 뜨더라고. 그 준비하다가 하다 보면. 그래서 갑자기 왜 더워지지? 갑자기 더워지네. 하디슈 되니까 더워지나? 그래서 이 가톨릭 쪽은 교구장이 외국인이라서 이 민족 대표에 쉽게 뭘 보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구장이 이게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이 정치적으로 영국하고 동맹 관계예요. 영일 동맹 그 맺은 관계 있잖아요. 그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본은 영국과 정치적으로 동맹 관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계 대전에 영국과 또 연합국으로 출전을 했던 프랑스는 여기를 쉽게 못 도와주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 당시 서울 대교구장이었던 미텔 주교는 프랑스 사람이고 그 명동성당 봉헌미사 했던 그분이에요. 미텔 주교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한국 가톨릭은 교구급의 민족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점은 광복 이후에요. 아니요. 그때 그 병인양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족 대표 문제는 그거 약간 다르게 약간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외교 문제 때문에 그 미테일 주교는 그런 그 교구장으로서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100%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인 주교를 처음으로 배출하는 게 광복 이후에요. 그 노기남바오로 대주교님. 그분이 최초고요. 한국인 최초 주교고 그분이 첫 한국인 교구장이 되세요. 그때까지는 그런 힘을 못 써요. 아, 입을 안 해요? 그냥 그 비겐데. 어쨌든 그래서 천도교는 그 우리나라에서 나름 큰 교세를 이제 가져가기 시작하던 가톨릭계의 그 인사들을 민족 대표로 데려오지는 못해요. 아, 수상하다고? 뭐 수상하면 수상한 대로 어차피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유교 쪽도 접촉을 해봤어요. 유교 쪽도 접촉을 해봤지만 유교는요, 어떤지 아세요? 유교는 그 학파별로 다 갈려요. 그 학파별로 다 갈려가지고 그 참가 여부를 놓고 그 서로 다 갈등을 해요. 뭐그 퇴계학파, 율곡학파 뭐 이런 쪽다 많잖아요. 그 건데요, 그 유림들이요, 그 호남 쪽에서 그 호남 쪽에 그 이제 거물 유림이었던 간제 전우가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은요, 머리를 깎은 자들의 복국 운동은 유림으로서 상종할 일이 못 된다 라는 망언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당시 그 이제 겉그 유학계의 거물들은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1895년 을미개혁 때 그때 나온 게 단발령이에요. 그때 나온 게 단발령이어가지고 하필이면 을미사변이 일어난 직후에 단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단발령을 거부해요. 하나,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라는 이 소학의 그 내용 때문에 머리를 자른다는 것을 거부를 해요. 그두 번째, 하필이면 일본 놈들이 명성황후를 죽였는데 왜이 시점에서 단발령이 나오냐? 그래서 나온 게 을미의병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유학자들은 그이 당시 그 머리를 깎고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기를 거부를 해요. 그런데 천도교도요, 그 머리를 자르거든요. 천도교도 머리를 잘라요. 그 동학에서 일어났지만 이 사람들은 약간 이제 동학이 농민운동 실패 이후 탄압을 받으면서 일본에 망명을 했어요. 그 지도자들이 일본에 망명을 했다가 이제 머리를 자르자. 약간 이게 약간 그 교단의 의견을 그 내가지고 그래서 교단은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머리 자르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의암 손병희의 그 사위가 되는 소파 방정환도요, 그 처음에 보성 소학교에 들어갈 때 머리를 자르게 돼요. 처음에 보성 소학교 들어갈 때 그래서 머리를 잘라요. 방정환은. 왜냐면 보성 소학교는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였거든. 그래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 신식, 그러니까 그 근대식 학교는 다 머리를 잘랐어요. 물론 방정환의 집안은 처음에는 그 머리 자르는 거를 작은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그 반대를 했었는데, 그 학교에 보내는 거 반대를 했었는데, 방정환이 결국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후 그 이제 방정환의 집안은 이제 점점 그 근대식 학문을 받아들이게 돼요. 하지만 근데 이제 방정환이 보성소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요. 그 현재 미동초등학교인 미동공립보통학교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방정환의 작은 할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서 그 아주개라는 그 시장터에서 쫓겨나요. 왜 좌파 세력을 옹호한다 그러죠? 난 좌파가 아닌데? 난 중립인데요?
나는 중립인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유교 쪽은 머리를 자른 사람들하고는 약간 좀 인연을 맺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히려 김창숙 같은 유교 그 학자들은요. 김창숙도 유림이에요. 근데 김창숙은요,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죽을 자리를 찾았다. 내 무덤을 찾았다 하면서 민족 대표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일부 학파에서 이제 김창숙을 포함해가지고 그 유림 대표 두 명을 파견을 했는데, 문제는 이 대표 두 명이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민족 대표 33인의 회의가 끝나 있었을 때야. 첫 모임이 끝나 있었을 때예요. 이미 늦었잖아. 그래서 이제 유림 대표들이 뭐야 늦었다고 하면서 길바닥에서 막 꺼이꺼이 막 울고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경성 시민들이 팩폭을 하죠. 서울 시민들이 팩폭을 해요. 야, 니네들이 못 나서 나라를 외놈들한테 잃었는데 뭐가 잘났다고 여기 길거리에서 울고 자빠져 있냐. 그래서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이 유림들도 결국 3.1운동에는 참여를 안 해요. 대신에 파리 장서 사건을 기획을 해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팩폭한 거잖아. 니들이 못 나가서 나를 외놈들한테 잃었다. 응? 유학자 출신의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리에 등용됐던 그 조선 관리들이 나를 망쳤다 이거야. 뭐 그런 얘기죠. 백성들이 팩폭을 한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래서 천도교 15명, 개신교 15명이 모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으로 30명을 구성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왜그 천도교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 만세운동 준비를요, 왜 개신교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느냐. 더군다나 원래 천도교 동학은요, 서학에 반대하는 개념에서 생겨난 동학이에요. 그런데 이그 뭐냐, 동쪽에서 일어난 천도교하고 그 서쪽에 그리스도교 종파인 개신교가 뭉칠 수 있었던 계기는요, 개신교는요,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특히 1900년, 1910년대 초반에 백오인 사건 있죠. 이 백오인 사건은요, 주로 그 평안도 출신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이때 주요 그 평안도 출신의 개신교 인사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냐면요, 남강 이승훈, 이 사람은 백오인 사건 때그 뭐냐 이제 시민회 사람들이 많이 잡혔다는 거죠. 백오인 사건 때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 안에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강 이승훈 있었고, 도산 안창호, 도산 안창호도 평안도 출신의 개신교 신자예요. 그리고 백범 김구 역시 황해도 출신으로, 황해도 출신이고 개신교 신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백오인 사건으로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백오인 사건 때문에 이 개신교 쪽에서는 일제에 대한 반감이 좀 심했어요. 평양에 있었던 그 숭실학교 있잖아요. 그 숭실학교도 개신교 재단 학교예요. 지금 저기 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그 숭실고등학교, 그 토익킹 대균쌤이 그 학교 졸업하셨죠? 응. 저는 그 학교에서 수능을 봤어요. 자, 하여간 그런 역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신교는 우리 백오인 사건 때 당한 게 있다, 우리도 하겠다 해가지고 개신교가 15명의 지도자를 끼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끼기로 한 상황에서도, 민족 대표로 끼는 상황에서도 종파끼리는 또 싸운 거야. 그 개신교 종파 중에 이제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여기 민족 대표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여기서도
우리가 한명더 나가겠다. 원래 15명 하기로 했으니까. 응? 우리, 응? 뭐냐. 우리가 8명 하겠다. 아니다. 우리가 8명 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강 이승훈이, 지금, 응? 뭐냐. 민족이 위기에 놓였는데 종파 놓고, 종파 밥그릇자리 놓고 싸우냐. 해가지고, 결국은, 개신교 쪽에서 총 16명이 나오게 돼요. 장로교 8명, 감리교 8명. 그래서 똑같이 동의 비율로 그렇게 16명이 나오고, 그럼 이제 31명이 되잖아요. 천도교 15명이니까. 그래서 개신교 대표가 한 명이 늘어나고, 근데 마침 불교계에서 끼겠대. 그래서 불교계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을 포함해서 2명이 끼게 돼요. 그래서 33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 30명을 하려고 했는데. 대종교는 없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대종교는요, 일제시대가 되면서 교단이 분열돼요. 그래서, 친일파하고 반일파가 갈려요. 그래서 대종교는 여기에 못 껴요. 나철을 중심으로 한 반일파는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구요. 근데요, 이제, 막, 한용운 빼고 대부분이 다 변절했다. 약간 그런, 그리고 민족 대표 33명은 항일운동에 있어서 만세밖에 안 불렀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건 근거가 좀 없어요. 확실하게 변절하면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는 3명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이따가 그 변절자에 대한 프로필을 깔 거예요. 그렇구요. 나머지 대표들이요, 3.1운동이 끝난 이후에도요,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어요. 네. 변절자 리스트 있죠? 그래서, 손병희 같은 경우는요, 영건님 어서 오시고, 손병희 같은 경우는요, 이제 3.1운동 이후에, 형량을 선고받은 이후, 형량을 다 채우지도 못했어요. 손병희 같은 경우는 형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병보석으로 나와요. 병보석으로 나오고, 형무소에서 복역했던 후유증으로 1921년에 죽어요. 그렇구요. 그리고 일본은 또, 일제를 피해서, 망명을 해요. 망명에서 독립운동을 해요.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민족 대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변절 루머가 퍼진 요소에 있어서는요, 기미독립선언서를 썼던 6당 최남선이 너무 변절파 중에서 너무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정작 최남선은 이 33명 리스트에 없거든요. 그냥 이 민족 대표 33명이 글솜씨가 좀 딸려가지고 최남선의 손을 좀 빌린 것뿐이에요. 글 쓰는 실력이 좀 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3.1운동 자체가 약간 이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후 독립운동의 노선이 그렇게 이제 3.1운동처럼 신사적으로 길거리 시위를 하는 것 정도에서 끝나질 않아요. 물론 나중에 60만세운동도 있었고, 광주학생운동도 있고는 했는데, 그런 거는 약간 다른 사건이 좀 껴서 그냥 이제 길거리 집회가 있었을 뿐이지, 독립운동의 노선은 이후 1920년대부터는 무장투쟁으로 바뀌어요. 무장투쟁으로 바뀌어서 그 무장투쟁하는 사람들이 다그 한반도를 떠나요. 1년은 갔어요, 3.1운동이. 어떻게 1년을 갔냐면요, 3.1운동이 1년 간 이유는요, 일단은 1919년 3월 1일 토요일에는 그해 토요일이었어요. 1919년 3월 1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이때 서울 길거리에서 그 탑골공원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 덕수궁 쪽으로 그 숭례문하고 덕수궁 쪽으로 각각 그 행진한 사람들 그렇게 행진하는 그런 길거리 집회로 그날은 끝났어요. 그날은 끝났는데 이 3.1운동의 여파로 일제가 충격을 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들이 강제 휴교를 들어가요. 학교들이 강제 휴교를 들어가니까 서울에서 3.1운동을 했던 그 이제 지방 출신의 지식인들이 다들 이제 학교가 휴교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울 소식을 전한 거야. 이 서울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해가지고 지방에서도 하자. 그래서 그 유관순의 경우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음력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잡혔죠. 그날 잡혔고, 그날 잡혔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몇달 정도 그 지방까지 그 여파가 있었고요. 하여간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잡혔던 사람들 중에 이제 주요 인사들은 서울 서대문형무소로 오게 돼요.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는요, 1920년 3월 1일에 또한번 만세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1920년 3월 1일을 앞두고 이제 각방 사이로 비밀 통신을 한 거야. 야, 3월 1일에 이날 낮몇 시에 일제히 만세를 부르자 해가지고 그 3월 1일을 3.1운동 1주년을 기념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세를 불러요. 물론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 죄다 고문당했지 그날. 그날 아마 얻어 터졌을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 유관순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갔을 때는 그 뭐냐 처음에 서대문 형무소에 갔을 때는 그게 됐어요. 처음 갔을 때는 약간 그 혼자 독방에 갇혔다가 왜냐면 유관순은 7년형을 받았거든. 2심에서 7년형 받아가지고 그 이제 독방에 갇혀 있었는데 혼자 갇혀서 계속 맨날 만세 부른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방에서도 만세를 부르니까 그 같이 다 매를 맞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매 맞아서 죽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같이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이화학당 그 이화학당의 그 뭐냐 이화여고 그 교사가 관순아 너 때문에 딴그 아픈 분들 돌아가신다 해가지고 유관순이 아 그래? 그래서 좀 조용히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유관순이 그때부터 좀그 다른 그 뭐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방으로 옮겨서 살았어요. 하여간 그랬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1920년 3월 1일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때 수감됐던 사람들 또 만세를 부른 거야. 근데 이제 1920년 3월인가? 그때 그 일본에서 뭔가 그 경축일이 좀 있었어요. 그 아마 뭐그 4월인가? 그 일본 천황 생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유관순이 있던 방에서는 그 유관순 빼고 다 풀려난 거야. 그리고 유관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그렇구요. 무엇이냐? 어쨌든 그렇게 실패해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무장투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김좌진, 홍범도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만주로 가고요. 그 의열단 김원봉 우리나라에서 활동 못해요. 다만 나석주 같은 사람들이 폭탄을 들고 우리나라에 잠입을 해가지고 동양정책 주식회사에 핵공격이 감지됐습니다. 퓨 던져.
그리고 이제 그런 테러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테러 활동을 해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민족대표 33인은 그 만세 운동을 하면서 비폭력 운동을 한 거야. 비폭력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 민족대표의 역할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생긴 거야. 너무 비폭력 운동이었다는 거야. 차라리 임시정부처럼 정부를 세우고 활동했었으면 모를까. 사실 그래서 그런 민족대표의 영향으로 생긴 게 임시정부예요. 그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는 그때부터 외교적인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변제설로 변제를 했다. 변제됐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민족대표 33명의 명단이 있어요. 자, 명단이 있는데요. 일단 리더는 손병이에요. 왜 손병이가 리더가 됐느냐? 개신교 쪽이 16명이 나왔는데, 손병이가 리더가 된 이유는 간단해요. 이 33명 중에 손병이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 원래는 서로 자기가 리더를 하겠다 하고, 약간 그런, 그, 1번으로 이름 서명이 되는 그런, 약간 그런, 그 자부심 있잖아. 있어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나섰는데, 서로 그렇게 밥그릇 두고 싸우는 걸 보고 남강 이승훈 목사가 떼끼 어디서 감히 해가지고 연장자인 손병희를 그 자리에 넣기로 한 거야. 남강 이승훈의 제안으로. 자, 그리고 그래서 손병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1운동에 대한 재판을 받고 복역하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나고 1921년에 후유증으로 죽어요. 그리고 손병희는 딸만 다섯이 있어서 그 손씨 대는 끊겼는데, 이 딸만 다섯이었는데 셋째 딸 손용환은 소파 방정환에게 시집을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이후 천도교는 약간 이제 어린이 문화 육성 활동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전환을 해요.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어린이날 행사는 천도교에서 주관을 해요. 천도교에서 주관하는데, 물론 민족 말살 정책 때는 이런 거 못하죠. 그리고 이승훈 오산학교 교장이에요. 1906년 백오인 사건에 연루됐다가 풀려났었고, 그것 때문에 민족 대표에 또 참여했다가 그 이제 민족 대표 33인 중에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늦게 풀려나요. 이 남강 이승훈은 이미 그 백오인 사건 때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더블로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풀려났는데 이 남강만 제일 늦게 풀려났고요.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오산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넘버 3 만해 한용운, 이 사람은 불교 대표고 공약 3장을 붙여요. 이 공약 3장을 붙이는데 말년에는 이게 이제 도와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막 가난에 시달려가지고 혼자 그 성북동 시무장에서 그막몇푼안 되는 원고료로 먹고 살다가 1944년에 입적해요. 그 님의 침묵을 쓴 사람이죠.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이거를 쓴 사람. 그, 이 민족대표, 이 빅3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프로필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동진. 자, 이 빅3를 빼고는 제가 가나다 순이에요. 이 빅3를 빼고는 가나다예요. 자, 권동진. 1882년 일본군으로 망명을 했다가 이제 천도교에 합류한 사람이에요. 그 일본에서 손병희를 만나서 천도교에 합류해요. 그리고 이제 3.1운동이 끝난 다음에는요,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는 신간회에 참여해요. 신간회 부회장으로 활동해요. 그래서 광주 학생 운동에 그 관여를 해요. 신간회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 권동진의 증손자인 권혁방 씨가 현재 33인 유족회 회장이에요. 유족회가 있어요. 유족회 회장으로 있어요, 현재. 그리고 그 다음에 권병덕. 동학농민운동 참가 멤버예요. 그러니까 거의 동학의 그 수뇌부겠죠? 살아남은. 그리고 3.1운동이 끝난 뒤에 천도교 감사원장을 지냈고, 역시 선도사. 종교활동을 좀 주로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광복 후에 1947년에 이제 광복을 했으니, 해방됐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길선주. 길선주 이 사람은요, 한국인 최초의 목사예요. 한국인 최초의 개신교 목사. 그래서 3.1운동에 참여를 하는데, 문제는요, 민족대표 33인이긴 한데, 3월 1일 당일에 민족대표가 그 태화관에서 김이동님 선언서를 낭독하는 그 시점에 없었어요. 그 기차가 서울에 늦게 도착한 거예요. 기차가 서울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래서 총감부예요. 나도 민족대표 33인이다 하고 자수해요. 하지만 총감부에서는 야, 너 선언서 안 읽었잖아 해가지고 야, 너 무죄야 나가. 그래서 무죄로 내보내버려요. 나 채팅방에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독립유공자에서 제외가 됐었어요. 그 3.1운동 때 서울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에선 빠졌었는데, 근데 2009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 건국훈장이 수여가 돼요. 인정이 됐어, 민족대표에 들어가 있었다는 게. 자, 그리고 김병조. 김병조는요, 민족대표 33인인데 3월 1일에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어요. 이 33인 중에 유일하게 체포 안된 사람이에요. 그 시각에 뭐 하고 있었냐면요, 그 시각에 중국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상임이사가 돼요. 그래서 사류 편찬위원 이런 것까지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독립혈사를 써요. 이랬던 사람인데 광복 이후 북한에서 살다가 북한에서 죽어요. 그래서 유공자 포상이 안 됐어. 북한에서 광복 후에 북한으로 갔다는 이유로 유공자 포상이 안 됐다가 1990년 3.1절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김한규. 김한규 경술국치 이후 천도교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있을 때 제가 고급 해설은 하거든요. 하는데 뭐 나름. 근데 이제 저는 진도 강의는 잘안 해가지고. 하여간 여러 가지 자료 보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김한규는요, 경술국치 이후 천도교 그 신자가 돼요. 자, 그렇고요. 그 3.1운동 이후 천도교의 도사가 돼요. 그래서 민중계몽운동, 천도교가 민중계몽운동을 앞장서기는 해요. 천도교가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그래서 1949년에 광복 후에 타계예요. 자, 그 다음 김창준. 개신교 대표였고요. 이 사람은 함경북도에서 만세운동을 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개신교 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래서 남북연석회의가 열렸을 때요, 1948년에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월북해요. 그래서 그 김창준의 경우는 민족대표지만 자기의 뜻에 의해서 월북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에서 뺐어요. 현재도 유공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진 월북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정치적 이념과 맞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용환과 나인엽은요, 역시 동학의 신자로 시작해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천도교 그 포교 활동까지 하는 그런
주요 인물로 활동을 했다가 각각 1936년과 1951년에 죽어요. 자, 그리고 박동완 개신교 대표고요. 3.1운동 때 경기도 지역에 그 시위를 주도를 해요. 그리고 3.1운동 이후에는 신간의 상임이사로 활동해요. 그러다가 신간의 상임이사였지만 1923년에 중국 상해로 망명했고요. 1941년에 병으로 죽어요. 상해로 망명했으면 임시정부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고 신석구 아니 그 다음에 박그 백용성으로 갈게요. 백용성은요 한용운과 함께 유일한 불교 대표예요. 두 명밖에 없어요 불교는. 그래서 16살 때 출가해서 그 해인사 스님들의 불교 그 봉기를 주도했던 인물이야. 해인사 때 해인사에서 아마 그 의미의병인가 정그 정미의병인가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써가지고 서울 시내에 최초로 불교 포교당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대각사를 창건을 하고 그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임시정부를 지원했던 인물이에요. 역시 한용운과 함께 민족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한 사람이죠. 임시정부를 비밀리에 지원을 했고요. 이 백용성 스님의 그 영향으로 윤봉길이 매헌 윤봉길 의사가 불교 신자예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매헌 윤봉길이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불자가 됐고, 그를 임시정부로 보낸 사람도 백용성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윤봉길 의사의 그 폭탄 투척 이후 백용성 스님도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중국으로 가서 국민당에 장개석하고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한테 독립운동 지원을 직접 요청을 해요. 직접 찾아가서. 근데 이제 그런 무장투쟁을 준비하기도 했는데 그 친일파들이 밀정을 하잖아요. 그 밀정에 걸려서 실패했고 결국 1940년에 입적해요. 박준승 천도교 대표고요. 3.1운동 때 임실, 남원, 장성 등 호남 지역의 그 봉기를 주도를 했다가 잡혀요. 그래서 1921년 서대 옥사예요. 감옥에서 죽어요. 그리고 신석구 개신교 대표고요. 이 사람은 해방을 감옥에서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1운동 때 일단 감옥에 갔다가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1948년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해요. 그리고 1945년 때 일제가요 전승 기원 예배를 해라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1945년에 감방에 가서 감방에서 8.15 해방을 맞이해요. 해방 맞이하고 그 한국에서 그 8월 15일에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8월 16일에 모두 석방됐어요. 자, 그렇고 1949년에 이제 감리교 북한 지역 총 책임자로 그 활동을 했지만 문제는 4월 19일에 진남포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북한의 그 정치 당국의 그 검거가 돼요. 그래서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처형돼요. 북한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 관련해서 잡았던 사람들 다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한국 전쟁 전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신홍식 역시 개신교 대표고요. 평양 남산현 교회 목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신사 참배를 거부했고 1937년에 죽어요. 양전백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이고 이제 이 사람은 목회 사업에 전념을 했고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었던 3.1운동 민족 대표예요. 이 사람 역시 백오인 사건 때문에 남강 이승훈 목사하고 같이 3.1운동에 참여를 한 사람이에요. 양한묵은 천도교 대표예요. 이 사람은 일본에 가 있다가 일본에 망명해 있던 손병이를 만나가지고 그 이제 동학에서부터 천도교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1905년 헌정 동지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일찍 죽어요. 이 사람은 1919년에 그 민족 대표로 3.1운동에 참여한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로 바로 검거가 되죠. 고문받다가 10월에 죽어요. 고문 후유증으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세창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약간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민족대표 빅3는 아니지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언급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 사람은요, 개화론자였던 오경석의 아들이에요. 개화론자 오경석의 아들 출신이에요. 그래서 민족대표로 참여한 천도교 신자고요. 이 사람은요, 일제시대 전에 대한제국 시대 때 한성순보 기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진이 이래요. 한성순보 기자였어요. 네, 까르페디에님 고마워요. 한성순보 기자였고요. 그래서 이후 만세보, 대한민보 등의 사장을 거쳤다가 무단통치 시대 때 신문사들이 다 폐간됐죠.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도 민족대표에 참여를 했고요. 해방된 이후 매일신보, 서울신문 사장을 지냈어요. 서울신문 거기 있어요. 그 시청 옆에 프레스센터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서울신문 거기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서울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역사에, 한국 근대사에 얼마나 그큰 고초를 다 겪었냐면요. 개화론자 오경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화의 역사를 다 몸으로 겪은 사람이고, 일제시대 민족대표로 참여해서 일제시대를 몸으로 겪었고, 광복 후에 서울신문 사장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 과정까지 다그 언론으로 보도를 한 사람이고, 거기에다 한국전쟁까지 말년에 겪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1953년 4월에 죽어가지고 서울에서 못 죽고 이제 피난처였던 대구에서 죽었어요. 대구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오화영 감리교 목사로 참여를 했고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역시 평양 출신 교회예요. 평안도 출신 교회여가지고 그 한국 전쟁 때 서울에 있었는데 한국 전쟁 때 납북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요,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요, 북한으로 납북돼 가지고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못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한국전쟁 때 납북돼서 1962년에 죽었고요. 그 북한에 평양 애국 열사릉에 안치가 돼요. 열사릉에 안치가 되고 1989년 3.1절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북한에 이제 열사릉에 이제 묻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위패는 1996년 11월부로 서울 국립현충원에, 그러니까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치를 해줬어요. 서울현충원 가면 있어요. 위패만. 시신은 북한에 있고. 그리고 유여대. 유여대는 이제 민족대표 모사로 활동을 해가지고요. 3.1운동 때 의주에서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그날 오후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날 저녁에 서울에 도착했다가 체포됐어. 그래서 복역했고요. 1937년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신자 이갑성이 있어요. 이갑성은요, 이 사람은 활동 이력이 좀 뭔가 화려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했고요. 그리고 민립대학 설립운동, 신간의 운동, 흥업구락부 사건 등을 다 주도를 해요. 당연히 감옥에 좀 여러 번 갔겠죠. 그런데 변절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일제의 밀정이었다, 약간 그런 주장도 있었고. 근데
2005년 3.1절 특집 SBS 뉴스 추적에서 이 사람을 심층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던 결과,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일제가 요시차라는 인물이었다. 그걸로 밝혀졌고요. 그 매일신문에서 2010년에 이 떡밥에 낚여가지고 친일파로 언급을 했다가 정정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정기사에 의하면 역사 속의 인물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고도 친일파로 매도된 억울한 희생자였다 라고 평했고요. 이 이갑성은요, 민족 대표 33명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어요. 1981년에 죽었어요. 장수했죠. 자, 그리고 이명룡 개신교 대표고요. 그 백오인 사건하고 민족 대표로 이게 연루돼서 두 번의 감옥 생활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망명한 다음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1956년에 죽어요. 이종일 천도교 대표이고요. 자, 이종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종일은요, 기미독립선언서 인쇄를 책임졌어요. 이종일은 기미독립선언서 인쇄를 책임지는 보성사 사장이었어요. 인쇄소예요. 그 보성사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925년에 후유증으로 죽어요. 당연히 좀큰 형량을 받았었겠죠. 그 인쇄소 사장이었으니까. 이종훈 천도교 대표였고 1931년 만주에서 죽었고요. 이필주 YMCA의 초대 체육교사예요. 이 사람은 목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1942년에 죽었어요. 임예환 이 사람은요, 동학혁명부터 천도교에서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1운동까지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최성모 감리교 목사이고요. 이필주와 함께 3.1운동에서 황해도 시위를 주도했어요. 홍기조 천도교 신자고 이제 평안도 독립운동을 주도를 했고 3.1운동 이후에는 평안도 용강에서 독립운동을 활동하다가 죽어요. 홍병기 천도교 출신이고요. 고려혁명의 혁명위원회 조직을 했고 그 만주로 망명했다가 신의주에서 잡혀서 청그활 잡혔던 이력이 있고 1949년에 작고를 해요. 자, 여기까지가 민족대표 33명 중에 30명이에요. 30명이고요. 자, 이제 변절자가 3명 있어요. 박희도, 최린, 정춘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나눠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이제 여기서 녹화를 잠깐 끊고, 너무 길어져가지고 녹화를 잠깐 끊고 그 잠깐 숨좀 돌리고 그거 이제 민족 대표 33인 중에 빅3 손병희, 남강 이승훈, 별풍선 6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만해 한용운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세이스님 6개 펜가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1부 끝났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녹화는 1차 녹 1부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